독자 부흥의 밤이 9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각 그룹 담당 교육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평생교육대학 가을학기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개강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이 개설됩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은혜의 업소로 광고 신청을 받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2세 신학생 및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전액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체만 업소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전센터 로비 부스에서 접수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손 기도 모임이 9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양육 과정이 9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한기용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목자 세미나와 은사 발견, 1대1 지도자, 율법과 복음, 구약 개론 등이 개강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석 바랍니다. GMI 선교대회를 위한 장로 성가단 연습이 9월 6일과 13일 오후 7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그리고 9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있게 될 이번 단기 선교는 인도 신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인도 선교지 유치원에 필요한 장난감, 영어책, 랩탑, 컴퓨터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GMI 세계 선교대회 전체 팀 멤버 모임이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모든 봉사자와 민박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금요 성령집회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말씀과 특별 찬양 순서가 준비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GMI 국제총회와 은혜 한인교회 최대 선교축제인 GMI 세계선교대회가 남가주 플루턴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그리고 GMI 국제총회 산하 성도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선교의 사명과 회복, GMI 국제총회의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영적 치유와 부흥의 현장,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대축제장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MI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놀라운 장이 될 것입니다.